이건 이제 과시 정책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 부분 시장과 인더스트리 이상하다라고 해서 정책도 많이 따오는데, 인더스트리 쪽도 산업 쪽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일본의 그 90년대 이후, 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현재 우리 2013년인데, 지금 2010년에서 2020년을 겪는 것하고, 일본의 90년에서 2005년을 겪는 것하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재는 이거 다 나눠주셨죠?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네? 일본 사를 보면, 이게 보면, 꼭 우리나라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 연구소도 성장 잠재력이 저하. 그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요거는 한번 제가,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야 되니까. 부동산 산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돈 버는 그 방법이 틀려져요. 옛날에 막 저도 막 팔고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그 옛날에는 상품, 옛날에 비해서 상품이 일단 기회, 기술, 그다음 자금력,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그리고 또 브랜드를 갖춰야 되는 거. 일본에 요즘 막 레오팔리스다, 뭐, 대동건탁이다, 이런 많이 와서 하잖아요. 일인 가구인데, 브랜드화해서 한다는 거예요. 브랜드 많이 사업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주거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친환경, 뭐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저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뭐, 소재를 좀 달리하는 주택 개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임대주택도 걱정되고 하고, 그다음 주거, 아파트 공급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그 자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주차시킨 그런 원룸주택이 많이 나갑니다. 부동산 법인 장만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저도 우리나라는 아직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더라도 바로 임대주택 시장으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일본은 전세 제도가 없었습니다. 토지시장 같은 게 되면서 바로 임대주택 시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세 제도가 있는데, 전세 제도라는 거는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무이자 대출을 세입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땅값이 올라갔을 때 무이자 그 갚고 제가 집값 올라가면서 가져가는 게 사실 전세 제도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주택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도하게 전세를, 진짜 이런 경우도 생기죠. 옛날 잘 나갔을 때 전세 했다가 집값도 폭 빠지고 전세도 폭 빠져버려가지고 그 집주인이 전세금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점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도 생기지 않나요? 집을 바꾸기 편안하게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주거에 대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요즘 기사들 보면, 그, 주택임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뭐, 일본 레오팔리스하고 우리자산 관리, 바이어하우스하고 KTV, 계속, 매경하고 뭐 알리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요즘 이 업의 트렌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일본하고 제 임대차가 일본 보면 무슨 변화 이런 것을 한 비교를 해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서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좋게 봐요. 이렇게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은 뭐 향후 1, 2년 혹은 3, 4년 그 예측은 다 입장마다 다른데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도 가정돼요. 이제 왜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주택 임대 관리업을 부동산업이 전망에 내용을 채웠냐면요. 요거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재개되면 부동산에서 이제 부양 사업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를 리폼해가지고 임대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리모델링 리폼.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하는 지금은 이제 중개 내외 중개업보다는 임차인을 그러니까 이제 집 임대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매매보다는 임차인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에서도 임차인 연결시키는 비즈니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는 이거를 어떤 조그만 땅 같은 거를 이렇게 PF를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건데 분양을 해서 죽는 수가 있으니까 임대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거기에 적절한 그 땅에 적합한 교통 여건이나 주변 이렇게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업을 지는 리스크보다 더 안전적으로 장기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바뀌게 그럼 1인 가구가 우리는 이제 150, 200개 했을 때 그 안에 서비스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패밀리형이니까 거기 부대 서비스가 있는 컨셜 서비스, 아침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임대업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기 어떤 규모를 갖춰가지고 여러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업이 색도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토목공사하고 했다 짓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임대 관련을 상당히 전문 메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